안녕하세요, 러브굿입니다. 프렌즈 시즌 1, 1화 미드 영상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사는 아니고요. 이 드라마 처음 시작하면, 그리고 중심 무대 중에 하나죠. 커피숍이요. 이제 화면에 커피숍 이름이 보이거든요. 예. 커피숍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센트럴 파크죠. 파크로 받을만, 근데 퍽이죠, 퍽. 하여튼 센트럴 퍽.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파크로 읽었었는데 퍽입니다, 퍽.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커피숍 이름에 왜 파크일 것 같은데, 센트럴 파크. 근데 퍽이라고 쓰지 왜? 예. 근데 그 커피숍 이름이라서 그렇게 진 거예요. 예. 요걸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퍽이 PERK. 요거 사전에 찾아보시면, 예, 커피를 끓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그 커피숍 이름에 좋은 거죠. 커피숍 이름, 커피를 끓이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커피숍 이름으로 딱이죠. 예.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 PERCOLATOR. 예, 커피를 끓이다. 예, 요 뜻이거든요. 정확히는 이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커피 프로코레이터. 예. 그러니까 커피 끓이는 기계예요. 예, 오른쪽에 사진 있죠? 요게 커피 프로코레이터. 예, 커피 끓이는 기계. 요걸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예, 센트럴 퍽의 커피숍 이름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PERK. 예, 뭐, 대사를 발음도 하죠. 커피숍 이름을 센트럴 퍼. 예. 이 파크가 아니라는 거. PERK 퍼. 예, 커피를 끓이다. 그 커피숍 이름으로 아주 좋다는 거. 이거 대사의 일부고요. 대사 전체를 제가 인용하지 않았는데. 예. 단어 같은 거. 요런 건 생활용 단어니까 알아두셔야죠. 예. 험프. 혹이고요. 헤어피스는 머리의 일부? 예, 부분 가발입니다. 부분 가발을 헤어피스라고 합니다. 예. 이제 미드 영어를 이제 프렌즈 시작하셨으면 이게 자주 쓰는 영어 원어민들이, 우리는 영어 교재나 영어 교과서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영어 원어민들의 생활용어 표현들, 정말 자주 쓰는 그걸 하나 둘씩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이 미국 드라마로 이제 영어를 익힌다는 거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이제 첫 시작. 진짜 이제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서 영어를 학습하시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요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예, 미국 드라마에서는 진짜 진절나게 거의 드라마 시작했다면 요 표현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 처음 접하신다면 꼭 알아두십시오. 예, sounds like, sounds like. 예, 요 형태대로 익혀주세요. 제가 원형, sound like로 알려드려 봐야 원형이나 그거보다는 실제로 쓰임, 그거로 익혀두는 게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드를 보는 거고요. 네. Sounds like a date to me. 나한테는 데이트 같은데,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일단. Sounds like. 예, 뭐뭐뭐인 것 같다. S가 붙었죠? 예. 짐작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앞에 주어 is 생략된 겁니다. 이제 미국 드라마 구어, 일상 대화 대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주어를 많이 생략해요. 무작정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일상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자주 생략하죠. 아, 한국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상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략해도 알수 있기 때문에, 아파, 그러면, 아, 지금, 그래서 쓴 거면 누가 아픈 건지 도저히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대화에서는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한 거거나, 아파? 상대방이 아파?
주어를 생략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예. 좀 길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략을 자주 한다는 걸 일상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예. 맨 앞에 is 생략되고, 일상에서는 주어를 생략해서 말한다. 예. 사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뭐뭐인 것 같다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다. 예, 요 단어는 그 소장이란 뜻입니다. 소장, small intestine, intestine 이제 장이란 뜻이요. 소장, small이니까 소. 예, 대장은 짐작할 수 있죠. 예, large입니다. large intestine, intestine. 소장, 대장 이제 알았네요. 예,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우나요? 안 배우죠. 근데 일상에서는 이제 소장, 대장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제 드라마로 이제 영어를 읽다 보면 이제 자주 쓰는 병명 같은 거, 그리고 병의 증상, 아픈 증상 같은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 일일이 모아서 뭐 이렇게 암기하고 그래봐야 소용없고요. 이렇게 드라마로 접해서 그 상황하고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익혀두시면은 기억도 오래되고 좋습니다. 예. 이 드라마 상황에서 이렇게 익혀두시면은, 소장, 대장 영어로 이렇게 드라마 장면을 익혀놓으면요, 웬만해선 그 머릿속에서 안 지워집니다. 예. 예, 단어 발음은 리모스 그레이비 보트입니다. 예. 일단 제일 생소한 게 리모스죠. 리모스. 이게 뭐냐면 프랑스 지역 이름입니다. 예. 저도 안 가봤고요. 리모주라고 라는 그 프랑스 지역인데 여기 도자기 생산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요 지방 이름만 대고 도자기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 지역 도자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리모주 도자기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고, 예, 이렇게 표기합니다. 리모스, 예, 지역 이름이라는 거, 프랑스 지역의 도자기.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은 이제 뭔가의 재질이 도자기인 거죠. 예, 도자기. 그레이비 보트는 그 육즙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그 그레이비는 육즙이고요. 근데 그릇인데 왜 보트를 썼냐? 예, 그럴 만하다니까요. 그 사진 보세요. 예, 오른쪽에. 예, 재질은 그 스테인리스 재질이지만 예, 모양새는 그 도자기나 도자기든 무슨 재질로 돼 있든 그레이비 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트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레이비 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예, 오른쪽 사진, 오른쪽 아래 사진. 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게 레이첼이 하는 말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When all of a sudden 하고 말이 끊기면서 갑자기 sweet and low 해서 그 장면에서 그 커피 받으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이게 무슨 감탄사인 줄 알았어요. sweet low. 그 주여 뭐 오주여 뭐 스윗 로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레이첼이 커피를 받으면서 요 말을 했거든요. 스윗 앤 로우. 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스윗의 로우를 달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후에 그 커피숍 그 종업원이 예, 요 스윗 앤 로우 한 봉지를 갖다 줬습니다. 요 사진 있죠, 사진? 예. 사진 요 봉지를 가져다 주면 이제 레이첼이 그걸 받죠. 그래서 이제 그걸 커피에 넣어서 이제 마시는 거거든요. 요 유명한 상표인가 봐요. 뭐, 예, 그 감미료라는 거, 달게해서 먹는 거죠. 여기 보면 스위터너라고 나오는데요. 예, 감미료의 예, 감미료 상표 이름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그 미국 드라마, 뭐 영국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 익히시면 이제 그 영어 원어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교재에 있는 그 딱딱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 그들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레스토랑 이름, 음식 이름, 상표 이름, 뭐 비누 상표 이름, 뭐약 이름, 상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냥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인 이런 예, 고유명사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런 상표 이름 같은 하고 배우 이름, 일상적으로 쓰는 약 이름,
이런 것들도 익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그 나라 사람들 그 단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거그 나라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일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한국어를 배운다고 쳐봐요. 미국인이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달달 외워봐도 돼요? 아니죠. 그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뭐 문화비 볼펜부터 시작해서 예 가스 활명수 이런 같은 거 그런 걸 알아야 이제 한국 사람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언어를 제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일상 문화도 제대로 배운 거죠. 반대로 우리도 미국 드라마를 단순히 보기만 하고 이런 그 상표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상표 이름을 놓치면 예그 나라를 그 해당 나라의 그 미국 여기서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언어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예 드라마로 배우는 익히면서는 단지 그 언어를 익히게 하는 거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문화, 일상적인 상황, 뭐 정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그 문화 같은 것도 익혀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표 이런 것도 제가 꼬박꼬박 체크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활 영어, 이제 미국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자주 듣게 되는 생활 영어 이제 두 번째가 접하게 되네요. Freak out, 예, 요 기겁하다라는 뜻이고요, 수고고요. 정말 자주 씁니다. 예, 진짜 미국인들이 수도 없이 씁니다. 미국 드라마 보셨다면 이 표현을 꼭 듣게 됩니다. 어느 드라마라 봤건. 예. 드라마든 일상에서든 예, 진짜 자주 씁니다. 기겁하다. 예. 수고. 미국인들이 정말 자주 쓰는 생활 영어 표현이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 이제 드라마 미대 영어 시작하신 분들은. 예, 이것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도 주어 생략해서 주로 말하고요. 생략된 주어는 is고요. matters to me. 예. 나한텐 중요해. 여기서는 그 레이첼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말하는 거니까 번역은 이제 존댓말, 공손한 말로 해야겠죠. 저에게는 중요해요. 목소리까지 바꿀 때. 예, 이렇게 말한 거죠. 그 해당 드라마 장면이 그렇다고요. 저에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막에는 아마 is 표기돼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 이, 발음 안 해요. matters to me, matters to me. 이렇게 해서 말하거든요. 예. 요 한마디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거니까, 예. 알아두시고요. 예. 이제, 일상에서 자주 쓰는 수거 표현이 나왔네요. hit on.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수작걸다 그 연애 거는 거죠. 소위 수작거는 거 이걸 영어로 hit on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리고 문법상도 하나 할수 있죠. 요 대사에서 Joey stop hitting on. 예. stop 뒤에 ing을 썼죠. stop 뒤에 예. 계속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애써 그 문법상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stop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뒤에 ing를 습관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주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법을 외워서 언어를 조합해서 변형해서 하는 식이 아니고 그냥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게 훨 나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그 우리가 마치 그 모국어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모국어 우리 문법부터 익혔나요? 아니죠. 우리 한국말 배울 때그 문법부터 이거 주어하고 뭐 이렇게 조합하든 뭐 이렇게 주어는 뭐 앞에 쓰고 뒤에 쓰고 뭐 문법 용어 익혔나요? 아니, 난 아니잖아요. 일단 열심히 배우면 안 돼. 아, 이런 문법 사항이 있다 하고 나중에 배웠잖아요. 문법을. 한국어 문법을. 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익혀 나가신 게 좋아요. stop 뒤엔 ing 쓴거 쓴다. stop 뒤엔 ing 쓴다. 그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써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도 그렇게 쓰니까. stop 뒤에 이렇게 stop hit on her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평소에 그러니까 다들 다 stop 뒤에 ing stop hit on her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문법상을 외우지 않고도 예, 문법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예 들었는데 hit on 사람한테 수작을 걷다 hit on 뒤에 사람 나오죠 her 목적어 예.
버즈 힘.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버즈 서먼 인.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 눌러서 문을 열어서 사람을 들어오게 하다. 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즈가 즈즈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전자음. 부즈즈즈. 즈그 예. 고. 그래서 버즈 인이 문을 열어 사람을 들이다. 요 뜻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요즘에는 안 쓰, 이게 워낙 또, 프렌즈가 옛날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웠던 게, 요즘도 이게 아직도 쓰나? 요즘, 아직 안쓸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쓰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게 영국 드라마 셜록 시즌 1, 2화에 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버즈. 버즈인. 버즈인.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 셜록, 그리고 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셜록 시즌 1, 2화 13분 45초쯤 안팎에, 예. 거기서도 이제 아파트 초인종 시스템이 있어갖고, 예. 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요 대사에서 수거 표현, 자주 쓰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수거 표현이 나왔습니다. Hangout. 시간을 보내다. Hangout. 시간을 보내다. I'm just gonna hang out here tonight. 오늘은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낼래. 이렇게 말한 거고요. 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은 hanging out 해갖고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hangout을 자주 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예. hangout. 일상에서 자주 쓰는 생활용어 표현, 수거 표현이라는 거. 예. 토니 드마르코. 이 사람 누굴까요? 언급은 되는데.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이제 1932년생 미국 권투 선수가 있고요. 1955년생 미국 평국가가 있어요. 근데 제 짐작으론, 이제 제 예측으로는, 제 짐작으로는 이게 아마 세계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토니 드마르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평국가를 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토니 드마르코가 뭐냐면 그 미국 권투 선수, 예, 세계 챔피언의 또 권투 선수랍니다. 예, 강의는 마쳤고요. 참고하실 그 블로그,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 주소입니다. 러브 미드 영어. 그요 애써 이 주소 그 일일이 치지 마시고요. 예, 네이버 가서 예, 미드 영어 딱 검색어 딱 입력하면 예. 러브건 미디어영어 블로그가 딱 나옵니다. 저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가서 미디어영어 치시면 됩니다. 그럼 제 블로그 러브건 미디어영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SNS 쓰시는 분들 그 페이스북은 요 주소고요. 러브굿 잉글리시 365. 예. 요거 팔로우나 좋아요 하시면 되겠고 그 트위터는 예. 여기 보이시죠? 하이007 언더바 2010. 요거를 팔로우 하시면 그 생활용어 표현이 예, 30분에 한 문장씩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트위터에. 그러니까 평소에 그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은 예, 유익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